영국으로 건너간 조지 밀러 선교사는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처음 몇 명의 고아를 돌보다가 애슐리 다운에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우게 되고 죽을 때까지 15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감옥을 드나들던 조지 뮬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국 고아의 아버지로 살게 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는 시편 말씀에 근거해 눈앞에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조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쉼없는 기도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1천 파운드는 필요합니다. 고아들의 숫자는 먼저 20에서 30명 정도만 모아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거처할 커다란 집도 있어야 하겠고 이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입어야 할 옷과 덮어야 할 이부자리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릇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식처럼 보살펴주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보모도 몇 사람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현재 빈손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조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조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는 더 이상 고아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당신의 말씀이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주신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장본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오직 당신의 종으로서만 일할 뿐이오니 필요한 것들을 주선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야말로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은 말씀과 믿음의 기도의 선물이었습니다.